그렇다고 이렇게 불면은 안 불죠. 저기는 불잖아 지금. 근데 오염해. 여기가 살이 때는 물살이 세서, 그리고 여기 와서 누가 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패들이나 해양 스포츠를 하면 와서 좀할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인이 그냥 와서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봐야 돼요. 어? 고정 안 해? 들고 있어야지. 지금 보면 이게 다운샷 탭인데, 이제 지그헤드가 있고 다운샷이 있고 미끼 낚시가 있고 이래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조금 좁게 썼는데, 이렇게 액션 보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미끼가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은 가짜 미끼. 근데 가짜 미끼가 수월해요. 만약에 낚시를 이제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생미끼도 괜찮은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런 가짜 미끼로. 광어, 우럭이 두 종. 근데 이걸 좀 캐스팅해서 살살 끌어야 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유혹을 해야지. 그래서 루어 낚시라고 해. 좀 하고 있을게요. 캐스팅을,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릴이 있으면 이렇게 총건처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젖혀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게 너무 살짝 던져가지고 끄는데, 이게 완전히 바닥을 끌면 걸린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해가면서 끌면은 고기가 이제 막, 저기 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물고기가 빠르거든, 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어주면은 쫓아와서 딱 문다고. 바닥에서 끌면 안 돼. 왜냐면 모래지형은 바닥에서 끓여도 상관없는데, 바위지형은 거의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낚시하는 사람들은 조금 띄워서 하는 게 좋아, 안 걸리려면. 바닥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걸릴 염려가 없는데,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바위 사이에 이 납이 낀다고, 낚시가 끼거나. 그러면은 이제 채비를 잃어버리지. 낚시도 잘 오래 못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낚시해야 돼. 결국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숨어 있다, 숨어. 요 앞에 지금, 저기 머리들. 보이죠? 아니, 상갱이가 조금 때는 안 나오더라고. 조금 때는 저쪽에 가는 신진도 쪽으로 빠지나 봐. 사리 때는 물살이 세면 먹이 활동을 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안 나와.